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금 PD입니다. 오늘은 저랑 늘 함께 하시던 용도사님과 윤희님이 안 계시고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계란장수. 네, 지나가면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또 책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종종 이렇게 게스트 분들을 이제 초청하는데요. 저희 금책바가 좀 발전하면 네, 계속 이렇게 좀 정말 좋은 게스트 분들 많이 모시고 제가 하고 싶은데 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직 저희 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순위도 별로 안 올라가고 네.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님은요. 네, 약간 어감이 네. 박산책님이신데 네, 오늘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더운데 네. 또 여기까지 또 네. 와주시고 아닙니다. 저희 청취자님들께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전 전에 오게 된 게스트 박산책입니다. 산과 책을 좋아해서 박산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가 게스트 요청 드렸을 때 또 이렇게 흔쾌히 네. 또 해주셔가지고 사실 뭐 듣보잡 방송인데 뭐야 금책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요즘 놀고 있어서요. 아, 그러십니까? 네네. 네. 야외 스케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또 이럴 때 또 덥지만 가끔 또 네. 나와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박산책님과 같이 네, 그냥 산책으로 할까요? 박산책 너무 힘드시면 그렇죠, 산책으로 할게요.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산책으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산책 이러니까 네. 약간 뭐라 하는 것 같고 네, 네네. 예, 산책님으로 아 훨씬 편하네요. 네. 네, 산책님과 함께 책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좀 네. 어떤 종류 책 좀 자주 읽으세요? 저는 그때그때 좀 다르게 읽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주로 이제 소설하고 자기계발서, 뭐 에세이 이런 것들을 네. 읽었는데 이 종류의 책들이 평소에 제가 읽지 않는 책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자. 또 여태까지 내가 읽지 않았던 종류의 책들 좀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그런 종류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원래 좀 주로 챙겨보시던 책은 또 주로 어떤 쪽이세요? 사회과학 도서를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대중적인 사회과학 도서 네네. 있잖아요. 뭐 네. 대한민국은 왜 뭐 이런 거. 뭐지? 대중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네, 네. 뭐 그런 거. 뭐 김동춘님이 쓰신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네네네. 약간 사회 문제에 네. 대해서 짚고 있는 네. 책들? 그런 책들을 좀 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쉬면서 조금 이제 뭐랄까 네. 좀 환기시키고 싶은 네. 이런 게 좀 있으시죠? 네, 조금 쉬운 책, 또 네. 이제 스토리 중심의 책,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쉬다 보니까 그 사회 관계의 폭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접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이제 네. 소설도 좀 많이 읽게 되고 에세이도 좀 읽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억나시는 책 가장 기억나시는 책 있어요? 최근에 남한산성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예. 네. 제가 원래 한국 이제 작가들 중에서는 주로 여성 작가들의 책들을 읽었었는데 네. 처음으로 김우님의 책을 읽은 게 남한산성이었는데 한 달 전쯤에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약간 거대하고 거친 산맥 같은 그 글씀들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남한산성에 이어서 또 최근에는 공터에서를 좀 읽었고 네, 둘 다 소설이네요. 네. 아무래도 좀 여성 작가분들의 소설과는 좀 분위기나 문체나 이런 게 좀 네.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네.
특히 이제 남한산성 같은 소설은 계속 침잠만 하는 그런 아, 소설이잖아요. 계속 맞아요. 가라앉고. 맞아요. 희망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보면 볼수록 막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네. 심지어 배경이 너무 추운 겨울이니까 네. 약간 그 약간 그쵸. 계절적 배경이 주는 그 암울함이 또 있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글 자체가 주는 정말 알 수 없는 힘 같은 게 느껴져서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되게 가라앉는 소설인데 문체는 또 네, 맞아요. 에너지가 느껴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문장이 살아있는 네, 그런 느낌. 저도 좀 예전에 읽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던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저도 영화 이어서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궁금해지죠, 사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클라이막스가 있는 영화도 아니고 아니, 작품도 아니고 그렇죠. 영화로 풀어내긴 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나름 잘 살려서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대화의 공방으로 그걸 풀어내고 네. 어떠셨어요? 영화 봤을 때? 영화 봤을 때는 약간 첫 번째로는 캐스팅이 그러니까 네. 소설을 읽을 때 약간 상상하면서 읽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김상원이 느낌이 아닌 거예요. 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두 배우나 또 왕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 좀 다르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약간 그 원작 소설의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좀 긴 시간이었는데도 네, 그렇죠. 네,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 영화는 좀 김상원 쪽에 좀 무게를 실어주는 네, 느낌이 맞아요. 좀 있죠. 네, 네, 맞아요. 네, 사실 그게 조금 더 공정하게 갔으면 하는 면도 있지만 하여튼 뭐 네, 네. 영화는 또 영화니까 네, 네. 근데 책이 더 있죠.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그 저에 대해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코너가 있는데 네, 네. 그 원작이 있으면 그걸 영화적으로 영화가 그걸 뛰어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화든 드라마든 그렇죠. 그걸 뛰어넘는 케이스는 되게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남한산성 그 정도면 저는 네, 이제 네. 괜찮다 그냥 네. 해주는 분위기 정도. 자체는 잘 살린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어렸을 때도 좀 책 좋아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책을 안 네. 읽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전집류를 많이 사주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작은 아씨들을 채 다 읽지 네. 못했어요. 그거 한 권에 1장도 채 다 읽지 못했었고 또 한국 전집에서는 장영실 왜 그 위인전? 네, 위인전, 네. 위인전. 그 거기서 장영실도 또 한 챕터를 다 넘기지 못했던 기억밖에 없고 책을 진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80년대생들한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약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꼭 부모님이 전집을 사다 주시고. 맞아, 맞아, 맞아. 저희 부모님은 심지어 백과사전을 사주셨어요. 이걸 읽으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아, 좀. 네, 너무 웃기네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맞아요. 이상하게 그 전집은 손이 안 가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 약간 물리적 양이 압도되는 그렇지. 뭔가가 있어요. 네. 이걸 뭔가 다 끝내야 된다라는 맞아요. 약간 성취감이 채 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낙담시켜버리는 읽으면서도 죄책감이 들어요. 아직도 안 읽은 책들이 저렇게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저도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네. 공감이 엄청 되네요. 아유 참 그랬네요. 그럼에도 좀 이렇게 뭐 학창시절 통틀어서 좀 딱 네. 기억나시는 책 있으세요? 아 저는 그 이제 대학생 시절까지 네네, 포함해서 네. 사실 인생책이기도 한데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굉장히 인상 깊게 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조지 오웰 책들을 좀 쭉 계속 따라 읽긴 했는데 그 동물농장을 얘기하려면 이제 나는 왜 쓰는가라는 그 에세이도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네. 거기서 이제 조지 오웰이 내가 글 쓰는 이유는 정치적 글쓰기가 예술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나는 왜 쓰는가를 읽었을 당시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난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나 내 진로는 무엇인가 이거 너무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자신의 어떤 그 다음 갈 길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게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빠졌는데 이 사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었는데 이제 그 자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글이 동물농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뭐 약간 이소부화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좌파 지식인이 쓴 약간 진보 혹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비판. 으로 비판에 대한 유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그걸로 쓴 글로 이해를 하니까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메타포가 되게 엄청난 작가잖아요. 네, 맞아요. 전 사실 디테일하게 전 보진 않았는데, 전 사실 옛날부터 고전을 그렇게 막 찾아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참 얕은 독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오웰은 거의 뭐 이제는, 네. 그냥 단순한 아까 이제 우화 수준을 넘어선, 뭐랄까요, 좀 예언자적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런 작가죠, 그쵸? 네. 약간 좀, 한 작가에게 좀 꽂히면 전작주의 같은 느낌도 좀 있으시네요? 그 작가의 책을 다 찾아본다든지?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서재 아닌 서재가 있는데, 책들 모아놓은 방이. 네, 그럼 서재죠? 네. 서재로 합시다. 네. 네, 서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책장 칸에 보면, 이제 특별히 한 칸을 이제 구분해서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네. 일단 조지 오웰, 또 공지영 씨, 박완서 씨 뭐 이렇게. 박완서 저 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네. 안셀름 그린님 이렇게 총 네 분의 저자분들의 책들 좀 모아놓은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는 건 아니지만 주로 좀 따라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 독서를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 편이라서. 네. 어릴 때 막 꽂히면 그 사람 책 몇 개 계속 찾아보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읽으면 이 사람의 어떤 뭐랄까, 이 사람의 철학, 이 사람의 어떤 글쓰기 방식. 맞아요. 이게 막 다 보이는. 네, 이슈가 조금씩. 딱 보이죠. 네,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고. 그렇군요. 박완서 작가님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뭐 최근 뭐 제 개인 SNS에 짧게 남긴 적이 있는데 그 네. 김우님 글을 읽으면서 남긴 글인데 이제 박완서님의 글은 약간 눈 뜨면 마주하는 일상의 약간 소품들 뭐 그릇이나 뭐 빨래대나 이런 것처럼 일상의 소품들 같은 느낌이 있고 또 공지영님의 글은 그 동네를 묘파하며 흐르는 강물 같은 느낌이 있었고 김우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거친 산맥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글을 짧은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박완서님의 글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꽤 따라 읽었었습니다. 근데 박완서 작가의 글은 저는 이제 뭐지? 에세이는 거의 안 읽었고 소설을 몇 권 읽었었는데 그게 네. 뭐였지?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였나? 되게 쓸쓸하지 않아요? 에세이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 쓸쓸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내면에 쓸쓸함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면에 약간 고독함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일상에서 그냥 자기 자신만 마주할 수 있는 자기 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쓸쓸하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일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색하는 느낌? 그런 느낌의 글들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스스로는. 사실 박완서 작가님이 40세에 등단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냥 그전에는 전혀 뭐 문학적으로 네.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쭉 네. 살다가 이제 40세에서야 겨우 네. 이제 등단을 하시게 된 건데 어쩌면 그 일상적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좀 나온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살아오시던 분의 네. 그 가슴 속에 좀 축적된 네. 그런 글들이라는 생각이 저도 좀 있고 네, 네 그런 차원에서도 좀 동감이 되고요. 네. 저는 왜 쓸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냐면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가 되게 쓸쓸한 소설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예. 그 책은 안 읽었는데 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좀 제가 되게 어릴 때 봤었는데도 뭔가 좀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줄 정도로 저는 좀 그렇게 충격적인 소설이었거든요. 내용은 잘 기억 안 납니다.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네. 제가 막 내용을 이야기할 것 같았죠. 네. 그 느낌만 남아있어요. 네. 독서의 느낌. 네. 아무튼 네. 네. 아유, 저랑 좀 약간 또 통하는 면도 좀 있으시네요. 네, 신기하네요. 반갑습니다. 이런 거 막 일부러 찾고 막. 네. 좀 약간 쉬시는 기간이라고 이제 네. 들었는데 네. 요즘 그럼 어떤 생각 좀 많이 하세요? 저는 또 요새 생각하는 거는 네. 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몸이요? 네. 네. 이제 또 최근에 정말 여러 개의 책들 읽다 보니까 다른 책이 나오는데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최고의 휴식? 네. 그게 네.
그 마인드풀니스라고 네. 그 동양의 명상하고 또 그러니까 서양 심리학의 뇌과학하고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명상하는 방법을 가이드하는 그런 책인데 이제 거기서 명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과거와 미래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할 때 눈을 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몸에 대해서 그 의식해봐라 라는 제안이 있는데 그 제안을 좀 또 열심히 실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뭐 심장이 뛰는 소리라든지 뭐 보이지 않는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생각. 저는 명상을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미래 때문에 좀 피곤한 거다, 뭐 네. 걱정,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현재 가장 나를 말할 수 있는 건 몸이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같고 네. 뭐 장기의 소리를 들으라. 아 거기서 장기의 소리를 들으라는 소리는 안 하고 예. 심장, 아, 심장이 나가셨나? 네. 어쨌든 그 몸이라는 네. 네. 그게 굉장히 좋은 딱 적실한 키워드 같고요. 네. 여기 보니까 부제 이렇게 쓰여 있네요. 왜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가? 아니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네.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분명히 쉬고 있는데 네. 하나도 안 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이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또 집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막 너무 막 일이 굴러가는지 내가 굴러가는지 모를 때 맞아요. 모르면서 살잖아요. 보통. 네. 그럴 때는 내가 진짜 한 달만 나에게 줘봐라. 자, 정말 내가 제대로 쉬어주리라 이런 생각 맞아. 하게 되는데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면 네. 또 그냥 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떻게 뭐 명상이나 이런 걸 좀 뭐 연습하시는 건가요? 네, 뭐 아직 근데 얼마 안 됐고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아, 네. 네, 명상을 연습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좀 의식하려고 하고 뭐 밥 먹을 때 뭐 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하고 맛에 대해서도 느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지내고 있죠.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책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책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시고 싶으신가 네. 했더니 어떤 책을 골라주셨죠? 네, 저는 공지영님의 수도원갱 2를 네, 골랐습니다. 아, 네. 공지영의 수도원갱. 제가 이거 1권을 네. 옛날에 군대 있을 땐가 네, 꽤 오래전. 읽었... 네, 되게 오래전이에요. 네, 참 오래전입니다. 네. 제가 군대에서 이거를 읽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지영 작가가 쓴 책이라고 보기에 너무 좀 생뚱맞다, 처음에는. 아, 네. 그런 낯설죠.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좀 함부로 판단할 책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아무튼 좀 굉장히 신선하게 읽었던 책이었는데 네. 되게 한참 뒤에 2권이 나왔고 그렇죠? 네. 14년도에 네. 나왔죠. 맞아요. 이거는. 네. 네. 10년이 넘 거의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권하고 네. 오늘 또 이 책을 또 골라 주셔 가지고 네. 약간 좀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아, 네.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책을 골라 주신 이유랄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딱 떠오른 책이 이 책이어서 네. 그냥 뭐 별다른 고민 안 하고 처음 생각 그대로 그냥 이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하면서 저도 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많이 격려가 됐던 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이 책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떤 책을 좀 꼽아달라 이런 요청을 받을 때 어떤 이유가 막 구체적으로 열거되는 거라기보다는 그 딱 스쳐 지나가는 뭔가 그렇죠? 네, 그런 네. 느낌을 받으신 것 같고 네. 그런 책은 어떤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위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 책들은 좀 내가 보답하고 싶은 저는 그런 심리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 책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추천하고 싶은 네네.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공지영 작가님의 다른 책
책들 중에 혹시 또 좀 읽어보시거나 좋았던 책 있으세요? 궁지영님 책들은 뭐 여러 개를 읽진 않았는데 그래도 네. 몇 권 읽었는데 그 인간에 대한 예의나 에세이죠? 아니요 소설이에요. 소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편 여러 개를 묶은 네. 예, 인간에 대한 예의. 아 단편집이구나. 예, 네. 예 그런 거 읽었고 그리고 딸에게 주는 레시피 비교적 태어나는 것도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읽은 거는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이것도 단편 여러 권을 이제 묶은 책이고 그리고 상처 없는 영혼도 읽었었고 그리고 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일 최근에 읽은 거는 도가니였던 것 같아요. 네, 도가니네요. 네. 네. 도가니고 도가니는 사실 좀 계속 미뤄두고 싶은 책, 그러니까 읽고 싶지 않은 책이었어요. 저도 아직 안 읽었어요. 읽지 말았어야 했나. 근데 이제 그 네. 무슨 마음인지 네. 알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읽었죠. 네. 저는 딱 세 권 소설 중에 단편은 제가 그렇게 잘 안 읽어서 에세이도 네. 잘 안 읽고 장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초창기 작이었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 네. 읽었었고 중간에 한번 우리들 행복한 시간 읽고 또 그 유명한 고등어 봉수년 이런 것도 안 읽었어요. 그런 거 안 읽고 네. 유명한 건 잘 안 읽는지 유명한. 그리고 이제 최근 작 중에 하나였던 높고 푸른 사다리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수동기행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이죠. 네. 저는 좀 특히 그 초기작을 되게 좋아해요. 그 공지영 작가의. 근데 다른 작가들 중에도 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네.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읽다 보면 내가 막 칼에 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섬뜩 날카로운 그런 네. 소설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 저는 그 책이 되게 좋았고 왜냐하면 되게 진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작가가 에둘러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돌려 말하지 않고 네. 그냥 독자들에게 그냥 막 독자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네. 막 다가오는이라기보다는 들이대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을 가진 제가 공지영 작가에 대해서 그런 기억을 가진 네. 거죠. 근데 수도원 기행을 갑자기 수도원을 막 다녀 그러더니 막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좀 약간 낯설었죠. 그러셨겠네. 진짜 그러셨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읽다 보면 되게 수긍이 많이 되고 저도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뭐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 굉장히 반가운 면도 있었고 네. 네, 그랬었죠. 읽으시면서 좀 어떤 점에 가장 좀 뭐랄까 매력을 느끼신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사실 이게 제목은 수도원 기행인데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도입 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신비주의적 영성의 내용을 이제 막 풍기는 그런 글인데 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도원을 여행하거나 설명하거나 뭐 묘사하는 그런 글이라기보다는 그 기행 중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공지영님이 방문하신 수도원보다 만난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사실 수도원 기행이 아닌 뭔가 사람 여행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약간 공지영의 참외록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얼개 같은 거는 이제 네. 기본인데 특히 이제 그 서문이나 이런 데 보면 네.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도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수도원을 이제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네. 또 자기를 막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는 되게 거칠고 부족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예전에는 전혀 신에 대한 의식 혹은 그 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네. 최대한 무릎 꿇으려 하고 뭐 네. 그런 얘기 계속 나눠요. 네. 그러면서 참 참외롭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네.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공지영이 만났던 사람 중에 네. 가장 기억나는? 저는 사실 그 안셀름 그린 신부 네. 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도 공지영님이 많이 추천을 하세요. 그 안셀름 그린 책. 그래서 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셀름 그린 책을 또 쭉 네. 따라서 읽었는데 이제 그분 이 책을 통해서 안셀름 예, 그린을 아시게 된 거예요. 예, 공지영님의 추천으로. 네. 근데 안셀름 그린은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이제 그 얘기도 이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고 가장 임팩트가 있었다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은 사실 소피아라는 언니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피아. 네. 네.
아들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잃어버린 아이,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책이 2014년 11월인가요? 9월인가 나왔는데 그때 네. 한창 이제 세월호 이야기하고 그렇죠. 같이 네. 담아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셨더라고요. 네, 그 만남 또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2014년은 사실 뭐 우리에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해라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 네. 좀 드는데 제 느낌에는 한 2, 3년 동안은 세월호 이후의 문학, 이후의 문학은 다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서는 안 되는 모든 글과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예의와 양심이 있는 네. 작가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의 비극을 보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는 네, 맞아요. 그런 시기였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안셀린 그린을 이 책에서 아, 네. 추천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또 독서의 사실 묘미잖아요. 아, 맞아요. 내가 모르던 책인데 모르던 사람 작가인데 네. 알게 돼서 찾아보게 돼요. 어, 맞아요. 알고 보니까 되게 대단한 작가였죠. 네. 저만 모르고 사실. 있었던. 네, 이게 또 독서의 또 묘미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하고 네. 저도 이제 안셀린 그린을 만난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공지영 작가가 안셀린 그린이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많은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또 자기 이야기 막 이렇게 늘어놓고 그냥 네. 안셀린 그린은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안셀린 그린의 그 어떤 태도와 자기를 이렇게 응시해주는 그 눈빛 때문에 굉장히 치유를 받았다라는 네. 언급을 하는데 작가적으로도 또 글의 진정성으로도 되게 좋은 네. 글쓰기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이제 인터뷰를 뭐 아마, 물론 이제 아마 어딘가에 안셀린 그린의 인터뷰를 실었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구구절절 굳이 실기보다는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뭐랄까 이 책의 톤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 딱 그 어느 정도 뭐랄까 거리를 좀 유지했달까? 네. 네. 그 안셀린 그린 만난 부분에서 그 거의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셀린 그린이 보여준 그 침묵, 그 침묵이 침묵으로 완전히 수용되는 경험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진정한 소통은 사실 침묵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 말미에 덧붙이는데 그 말도 참 인상 깊었어요. 때로는 막 너무 많은 말을 늘어놓고 또 그 자기가 많이 좋아하던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 많은 고민들을 이제 들려드리고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침묵으로 완전히 수용당하는 기분, 그거를 이제 느끼게 하셨다는 거에서 또 그거를 공지영 작가가 느꼈다는 거에서 두 분의 약간 영성의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느껴져서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진도 그 두 분이 마주보고 있는 아, 사진이 맞아요. 있어요. 그 사진 참 좋더라고요. 네, 저도요. 네,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맞아요. 막내 동생쯤 돼 보인다고. 네. 그런 표현도 참 작가적이고. 네. 네. 근데 이 책에서 또 공지영님이 이런 표현들처럼 약간 위트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간히 이렇게 넣어주시는 모습 보니까 맞아요. 이 공지영님 개인의 캐릭터를 읽을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무슨 멘토, 요즘은 좀 그런 말 좀 덜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때 막 멘토니 아, 뭐니 하면서 예. 아, 맞아요. 뭐든 한마디 거들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침묵이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다. 이게 사실 네. 우리한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한때 뭐 선교단체 간사로 제가 일할 때는 네.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이것저것 막 말을 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학생들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 또 막 젠체하고 막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네. 아,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굉장히 나 부끄러워지고 그러는데 네. 얼굴이 화끈거리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정작 안셀린 그린인가 이런 양반들은 대가들은 침묵으로 그냥. 네, 확실히 레벨이 다르죠. 네. 맞아요. 아까도 이제 명상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한데 네. 이런 뭐랄까요 수도원적인 영성?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네. 아니면 예전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영성
이런 거에 원래 좀 관심이 좀 있으신 편이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제가 그 몇 년 전에 영국에서 한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때 그 정말 좋은 기회로 그 성공회가 운영하는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보낼 기회가 이제 주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수도원에 이제 예전들도 직접 경험하고 이제 분위기도 경험했는데 가장 좋았던 건 사실 예전보다는 그 수도원의 생활이 가장 인상 깊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어떤 듀티는 그 숲속에 가서 그 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끼 나무 밑둥에서 자라는 이끼들을 걷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무도 일의 목표, 뭐 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오늘은 한 두 상자 정도 이끼를 거두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하는 거고 또 일을 한번 시작하면 뭔가 쭉 일을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차 마시는 시간만 한 네 번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뭐, 일하는 시간 동안요? 네. 뭐 11시에 차 마시고 9시 시작했는데 11시에 차 마시고 12시에 점심 먹고 뭐 1시에 또 차 마시고 그 차 마실 때마다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큰 종을 치거든요. 그러면 각자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아, 차 마시러 와라. 네. 그럼 마당으로 가가지고 또 차를 막 한잔 마셔요. 그럼 또 이런 그러니까 일의 목표나 효율성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심인 어떤 그 생활 문화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 뭐 수도원 같은 이런 데 가본 적은 없어요. 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거 지루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전도 하면 사실 막 언제 끝나 막 이러고 그럴 수 있죠. 개신교인인데 막 그쵸, 한때 막 떼제 예배 이런 거 개신교에서 맞아요. 많이 또 열풍이었죠. 탐구하고 막 체험해보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한번 해봤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아, 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인간이었구나 원래. 뭐 이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원의 존재 자체가 저는 뭐 거부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들마저 없다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효율이라든지 속도, 생산성 이런 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사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삶에 그냥 투신하고 그냥 자신이 거기에 그냥 들어가고 그냥 구별되는 삶을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겠다 하고 굉장히 외부자적인 시선. 나는 아니다. 네, 저는 아닌데 저는 못 견디는데 그런 삶을. 그렇군요. 네. 대충 뭔지는 이해할 것 같아요. 또 한 번쯤은 뭐랄까 좀 그런 단순한 삶에 좀 내 몸을 맡겨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제가 미리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공지영 작가가 굉장히 그 서문에 이야기한 자기의 어떤 회심 경험?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좀 격하잖아요. 네. 굉장히 좀 급진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이제 왜 이 책을 고르셨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좀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같은 개신교 신자다 보니 좀 본인의 그 어떤 신앙의 칼라 이런 것들이 좀 이성적인 편이신지 아니면 뭐랄까 공정하고 비슷하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좀 경험적인 어떤 신앙에 가까운지 또는 요즘은 그게 더 좀 더 끌린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어떤 좀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저도 그 질문을 이제 보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신체에 바이오리듬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 개인의 경험에 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어떤 한편의 신앙의 모양을 혹은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흘러오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어떤 뭐 경험적 신앙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또 이성적 신앙이 강화되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 지난 뭐 거의 10년 동안은 제 삶의 배경이 굉장히 이성적 신앙으로 이제 배경이 그렇게 모아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거의 배경이 없는 요즘은 이제 그런 데서
약간 경험적 신앙 쪽으로 관심이 생기고 있는 추세랄까요? 네, 그런 약간 길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방송이 사실 개신교, 뭐 기독교 방송은 아니지만 그냥 책을 소개하고 가끔 또 기독교 책도 막 이렇게 소개를 저희가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그냥 편하게 네. 너무 이렇게 종교와 사회를 구분 짓지 않고 그냥 넘나들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픈 게 저희 방송의 바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 사실 개신교가 사회에 굉장히 많은 지탄도 받고 좀 안 좋은 모습들을 특히 더 많이 보임으로써 좀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네.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이성적 신앙을 그래서 더 추구해야 되는 더 이게 좀 더 필요한 네. 이런 게 좀 니드가 좀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신앙을 잃어가는 쪽? 멀어지는 쪽? 약간 좀 거부하고 싶은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보수적인 선교단체 그 스텝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뭐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게 좀 옅어지고 생각도 바뀌고 막 이런 그냥 인생에 저도 좀 그 바이오리듬이 있다라고 하셨다면 그런 걸 좀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네. 사실 공지영 씨가 굉장히 뭐랄까 풍성하게 자기 표현을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좀 안 믿어지는 게 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 약간 좀 살짝 오버한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이제 또 그 사람 그분의 어떤 네. 감정 그분의 마음을 오롯이 네. 표현한 거니까 제가 네.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런 그런 특히 서문에 나와 있는 그런 공지영 씨의 그런 신앙적 고백이 네. 어떻게 좀 다가오셨나 이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공지영 님이 이런 류의 글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큰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뭐 불곤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날카로운 소설 쓰셨고 뭐 그랬는데 이 글을 쓰기까지 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또 마침 그 뭐 만났던 사람들 중에 K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만남에서 공지영 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네. 꼭 책으로 써달라고 뭐 그런 부탁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걸 보니 약간 본인 스스로도 이런 글을 쓰는 데까지는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고 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할렐루야 아줌마도 아니고 맞아요. 내가 나름 그래도 이 한국 여성 작가 어떤 맞아요,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작가인데 내가 네. 이런 거 쓰면 되겠냐 막 네, 각오가 있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쓰셨을 때는 저는 그런 내용들이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분 개인의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이었겠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 그것을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네. 또 이제 뭐 포스트모던 사연이 어쩌니 하면서 사실 일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런 네. 아까 이제 명상 얘기도 좀 해주셨지만 네. 조금 더 이제 깊은 명상도 되게 하시는 분들 많고 네. 그런 시대라서 이게 뭐 거부감이 느껴질 만한 그런 내용은 물론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희 그 방송의 취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네. 개신교가 너무 이제 좀 코너에 몰려 있다 보니 함부로 자기 변호도 이제 좀 약간 못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벗어나서 네. 그냥 자기 변호를 하면 사실 구차해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이 아까 떳떳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던 네. 것 같아요. 내 신앙이 떳떳하고 내 삶이 좀 그걸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뭐 교회든 기독교 어떤 한 그룹이든 네.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좀 신앙이 세상에 좀 표현되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제 자기들끼리만의 언어로 네. 표현해버리는 네. 그런 거에 전 좀 약간 좀 지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좀 네. 네,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어느 한 부분, 부분을 읽어주시거나 이런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 읽고 싶어요. 사실 여러 군데 좀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읽고 싶어요. 그 몇 페이지예요? 아, 여기가 137페이지인데요. 네. 그때 성 베네딕토 규칙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서 네. 쓰는 말인데 영성은 이런 것 같았다. 소중히 여기는 것, 감사히 여기는 것, 병자든 어린이든 장애인이든 사람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와 어울려 낡아빠진 그릇, 옷 한 벌, 의자 하나,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공지영 씨가 영성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영성이다. 이 말에 참 공감이 됐어요. 뭐 아까 그 이 일반 개신교들이 받는 비판들도 결국 이런 영성의 필요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돌멩이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돼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막이라고 지칭하면서 시청 앞에서 이렇게 막 대적기도 하고 이러시는 것은 진짜 영성에 대한 필요를 조금 더 끌어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짚어봤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 되고요. 뭐 그저께도 사실 제가 이제 네. 서울에서 서울역 아니 서울역이래 시청? 광화문 광장에서 아 광화문이었나요? 네. 네. 아니구나 시청 네, 광장 시청 앞 네. 광장이죠. 한쪽에서는 또 이제 그 태극기 집회가 열리면서 네. 그 보수 기독교 중심으로 그러네요. 네. 돌멩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네. 그 영성을 우리가 탑재했다면. 네.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그 근데 이제는 뭐 거의 한국 교회 어떤 특기가 된 것 같아요. 정지하는 거. 이런 네. 특기는 정말 하루빨리 네. 버려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저도 뭐 개신교 신자라고 저를 밝혔지만 네. 항상 이런 부분들은 참 뭐랄까 종교가 없는 분들께 죄송한 면들이 있죠. 네. 읽어주신 부분이 참 좋네요, 진짜로.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어떤 영성이 아닌가. 네. 오늘 같이 함께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네. 재밌고 이렇게 네. 한 요새는 이제 책을 주로 혼자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책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과 또 한 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재미를 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같이 한 가지 주제로 또 한 가지 책으로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더 풍성한 읽기가 네.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혼자 읽으면 혼자 읽는 맛이 좀 있지만 네. 또 그거 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좀 맞아요. 또 썰을 풀어주면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좀 약간 그런 재미로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네. 솔직히 뭐 좀 뜨고 싶은 욕망도 좀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1년 넘게 했는데 썩 네. 네. 뭐 이제 좀 더 나아지겠죠. 네. 네. 또 저희 또 이 방송에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도 또 오랜만에 또 공지영 작가 이런 글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산책님과 함께 공지영의 수도원기행 2권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